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꼭 외워야 해. 그런데 이걸 왜 외워야 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근데 이렇게 외우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냥 외우라면 외워.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복잡해져. 아니, 사람이 무슨 기계예요. 단순히 외우라고만 하지 말고 납득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냥 외우라면 외워. 네, 저런 게 선생이라고. 이 프로젝트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다른 프로젝트 두 개도 진행 중이라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응, 그래? 근데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긴 해서 우선은 진행해봐. 알겠습니다. Fuck you. 아니, 도대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몇 개나 하는 거야? 분명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또 다른 프로젝트로 바뀌겠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 빨리 이직 준비나 해야겠다. 그러면 A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이대로 진행하자.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아. 차라리 B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걸로 하면 너무 대충대충 돼버리잖아. 그냥 원칙대로 A로 해. 아, 내가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일을 해야 한다니. 그냥 대충대충하고 놀아야지, 키읔.